Assalamu alaikum. This is my channel. This is I am Seoul, Korea. Okay, Drava.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ank you. 자, 이게 지금 3월 달 난초 관리, 난초 사랑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꽃이 피었어요. 자, 이게 산발하는데 처음에는 빈추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민초린 줄 알고 햇볕을 제하는데 안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나왔어요. 선반이 걸려 있어요. 근데 햇볕을 주었으면 확실한 선반이 잘 들었을 겁니다. 예, 선반은 웬만해서 잘안 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올라왔는데 예, 새까맣게 타서 꽂았고요. 여기 하얀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은 화장기예요. 화장기인데 제가 물을 축해서 여기다 꽃대가 말라버릴까 봐 하나 세차 보시죠. 꽃대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피네요. 자, 그러면 산바나란 거는 올해 피었다 이거 내년에 꼭 산바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산바라고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나벨을 안 붙여가지고 어떤 것이 피는지 올해 안 피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민초리입니다. 민초리. 민초리인데 작년에 이게 지금 산발화가 피었었어요. 이게 근데 산발화가 산발화가 약간 걸려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저희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저기 약간 걸리는 동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월달이면은 이제 각종 전시회도 시작되고 이렇게 꽃을 본다 얘기입니다. 화약품 꽃을 본다 얘기야. 그래서 산바나를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산바나라는 거는 꽃이 올해 피었다 이거 내년에 피는 보장이 없다. 민추리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올 산바나가 민추리로 나올 때 햇볕을 잘 주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줘야 돼요. 언제부터? 12월 달부터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신경 안 썼다 얘기입니다. 제가 등한시했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는 난초사랑, 오늘 3월 달 난초 관람입니다. 자, 운동 관리부터 알아봅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두 달, 저는 2월 한 거의 말까지, 2월 한 15일 정도까지, 보름, 15일까지 약 75일간 간격으로 이렇게 휴면을 씻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휴면을 깨게 만든다. 휴면을 깰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깨냐? 미지근한 물로 깨야 된다. 찬물로 깨서는 안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이라는 게 뭐냐?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초를 이게 직수로 갖다 쫙 들으면은 아침에 보면은 손을 세우면은 팔뚝뿐이 안 가요. 그 물을 갖다가 난 화분에다가 난 여기 화분에다가 줄줄줄 쏟아버릴 때 여러분 10초만 쏟아보면 손이 얼어버립니다. 얼어. 손실에도 못 깼는다 이게. 그럼 휴면을 깨는 게 아니라 도로 휴면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휴면을 깰때 어떻게 하냐. 제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15도에서 18도 물 온도를 맞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초 사랑님 물 온도 맞추는 거 저는 조례로 줍니다. 물 온도 맞추는 것까지 제가 얘기 여러분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하우스에서 수천 번, 수만 번 기른 사람이 어떻게 온도를 맞춥니까? 저 물조리 몇개줄때 온도를 맞춘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큰 고무통 다라에다가 온도계 딱 넣어놓고 돼지 꼬랑지라고 거기다가 뭐야 물 온도를 맞춥니다. 그럼 거기서 바글바글 끓여요. 그럼 물 온도 10, 한 7, 8도 맞춰가지고 거기서 펌프를 해가지고 샥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난초는 뿌리에서부터 봄을 느끼게 한다. 제가 동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난초, 3월달 난초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는 이제 휴면이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28도, 25도 막 급격히 올리지 마시고 20도, 23도 이렇게 서서히 올리세요. 휴면을 식혔을 경우 그럽니다. 휴면도 안 식히고 작년 겨울에 막 20도 이렇게 한 거는 막 애가가 아니라 신화가 막 1cm, 2cm 올라왔을 거야. 그거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냥 여름철이 되면은 연부병이나 뭐 병충해 많으면 무너져버린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면을 시킵니다. 어떤 정신 넋 가진 자식이 그 겨울철에 20도, 22도,
대한민국에 뭐 난초 뭐 메디 뭐 우두머리라는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꾸 20도 20도 난초 싹 다 무너져버려요. 그 넋빠지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겨울철에는 10도 미만으로 이렇게 휴면을 식혀야 한다. 그러면 휴면을 깼을 때 어떻게 하냐. 서서히 온도를 해야 한다. 언제부터? 3월,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휴면을 깬 사람이 있고 2월 15일부터 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3월달 난초인다. 그래다. 온도를 서서히 이렇게 올려라. 급가온을 하지 말라고. 급가온하면 온도, 신화가 막 느닷없이 막 자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는 물을 이제 며칠에 주냐, 며칠에 주냐, 그게 없어요. 포토가 말랐을 때, 묵껍데기가 말랐을 때, 2, 3일 늦추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햇볕이 잘 나오고, 이렇게 문을 약간 열었을 때, 습도가 없을 때는 빨리빨리 마릅니다. 그러나 날씨가 요즘 우정충 해가지고 햇볕도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지금 일주일 막 8일 가도 묵껍데기가 잘 안 말려요. 그래도 속에 보면은 습기가 있다 얘기입니다. 습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을 자주 주면은 뿌리가 상하니까 한 5, 6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5, 6일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5, 6일이라는 건 5, 6일이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라는 정답이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물 주실 때 3월 달에도 분 마르는 거 봐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누가 주라고 하지 주지 말라고 한 사람 없어요. 안 주라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난초는 햇볕과 그리고 물 그리고 씨비입니다. 씨비. 햇볕 잘 주고 물 잘 준다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도 우리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명강의 떡강의가 시작됩니다. 난초강의. 이런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햇볕과 채광이 햇볕이죠. 그리고 물. 옛날에 게으른 놈이 난초 잘 기른다. 그 넋빠진 소리입니다. 그 얘기가 틀린 소리는 또 아니에요. 물을 너무 자주 주다 보면은 난초가 상한다. 그런데 난초가 물을 요구할 때 물을 취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사랑을 요구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취해야 합니다. 섹스도 해주고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얼른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을 늦게 주다 보면은 난초가 노다가 생긴다. 그입니다. 난초가 물을 요구할 때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취해야 한다. 그러나 며칠 취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 옛날처럼 늦게 주지 마시고 지금부터 3월 한 15일 넘어서부터는 난초가 물을 요구합니다. 왜? 신화가 막 잘 우리가 애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막 과자고 막 먹으면 막 뭐 그렇게 먹고도 밥은 밥대로 다 먹어요. 어른들이 과자 먹고 먹었으면 밥 두 숟갈도 못 먹어요. 왜? 자기들 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참 막 팍 큽니다. 얼핏 커요. 그러다 또 안 먹고 그러나. 성장기, 난초도 똑같다. 식물이랑 똑같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 관리입니다. 시비 아까 얘기했죠. 물만 먹고 못 산다. 우리 남자, 동물도 사랑을 줘야 한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삽니까? 여자한테 사랑을 해주고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시비 관리해야 한다. 시비 관리 어떻게 했냐. 그냥 그 난초를 이렇게 막 빨리 자르려고 막 농도를 진하게 해가지고 막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개 해가지고 자주 주시라. 물개라고 몇 턴이냐? 2,000대. 2,000대 이상. 아주 물개 탕둥만둥 해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주어도 괜찮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난초는 막 욕심이 사나가. 난초는 욕심 때문에 다 죽입니다. 막 진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진하게 해가지고 막 잘 자라라고 막 주다 보면 난초가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식물도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나 정도 주면은 그 식물은 잘 자라요. 다음에 제가 동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촉 띄운 거, 막 안 자란다 해가지고, 시비했다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햇볕을. 그러나 아침 햇살은 보약이라고 직사로 줘도 되지만은, 너무 강하게 주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끝이 타니까,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그러나 햇볕은 어른하게 충분히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살충 살균제입니다.
지금 2월달 잠에서 이제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가온을 시킨다 이게. 가온을 왜 시킨다 했죠? 가온 시킴보다도 시키지 말고 온도를 서서히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르다 보면 25도, 8도 막 느닷없이 올리다 보면 정신이 크면 무너진다 했죠? 그래, 이제 시비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다 이거. 시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개가 자주 치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제관리, 방제관리는 겨울철에도 저는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겨울철에도. 그게 선제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도 시비, 이제 뭐야, 뭐 방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한 번쯤은 해줘야 합니다. 1월달, 2월, 1월달, 12월달에도 살충제도 한 번, 곰팡이 무서우니까 해줘야 한다. 살진제도 한 번 해줘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3월달 아닙니까? 최하 두 번, 세 번 해줘야 돼요. 살충도 해야 합니다. 살충. 살충을 해야 합니다. 살충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살충이 먼저 안 오면은 뿌리파리가 가서 뿌리에다 곰팡이 뻥뻥 내봅니다. 잿빛 곰팡이가 바로 침투합니다. 잿빛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회색 곰팡이가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잿빛 곰팡이 막 침투한 걸 자기가 느꼈어요. 느꼈다 해가지고 곰팡이 잡는 방법은 낙습뿐이 없다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줄줄 붓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낙서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곰팡이 하나 잡는 낙서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생장기 해가지고 뿌리에서 작년부터 생장점 이렇게 생겨요. 생장점 아주 이렇게 약한 겁니다. 약한 게. 그런데 낙서를 갖다 보면 그게 생장점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낙서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분갈이를 딱 털었을 때 잿빛 곰팡이, 회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가 침투했을 때 그때 했을 때 낙서에다가 마지막 성붓으로 확 담가버립니다. 어느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희석이라는 거는 적당히 이렇게 만져보면 미끈미끈할 정도로 확 담가버려요. 그래가 한 2, 30분 놓아뒀다가 딱 보면은 회색이면 회색, 붉은색, 선망이 나타납니다. 다 긁어내가지고 그때 낙서를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란다 이렇게 지금 난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 주어가지고 물조리로 저 베란다입니다. 물조리로 막 곰팡이 그 박멸시킨다 해가지고 봄에 3월달에 막 봄에 낙수 동영상 어떤 놈이 올랐는지 몰라도 낙수에다 곰팡이 잡는 최고라 하니까 주워서는 안 된다 해요. 왜 안 되냐? 그 뭐야 저거 아까도 얘기했죠. 생장점이 살아있는데 그 생장점이 다 녹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낙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분 털어가지고 곰팡이 철었을 때, 그때는 마지막 성붓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대갈래입니다. 꽃대갈래는 이제 꽃이 이제 피었잖아요. 피었을 때,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이제 피었을 때 꽃대를 이제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시들만 하면 자르는데, 바짝 잘리지 마시고, 한 1cm나 1.5cm 정도 올라와서 딱 자르시고, 거기다도 바짝 말랐어도, 소독 한번 해 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난처사람은 소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리스라든가 오티바, 그리고 디코닐 에이스, 또, 타벤타, 이거를 붓으로 거기다 푹 집어가지고 원액을 접어가지고 한 방울 해가지고 그 자른 자리에다가 원액을 갖다 살짝 묻혀주면 됩니다. 거기 톱신 베스트 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분갈이라고 하는데요. 3월 달에 분갈이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월 달 되면은 이제 휴면이 깼지 않습니까? 그때 분갈이 했는데 작년 가을에 분갈이 했는데 냉탈 없이 2월 봄 분갈이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갈이 작년 가을에 안 했을 때 봄에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봄 분갈이라는 거는 가을이나 봄이나 하는 게 좋다. 한여름에 하면은 난처가 잘못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연중 분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연중 분갈이라는 거는 난처가 비일비 뭐 병이 들어가서 했을 때 그때 털어서 하라는 거지 연중 분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동영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갈이는 원칙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이니까 분갈이를 하는데 2월 말이나 2월 휴면 지나서부터
일찍 시작한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분갈이 했는데 분갈이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난조선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껍데기만 살짝 그 이렇게 쏟아가지고 하면은, 분갈이란 게 이거 분갈이가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올렸죠. 남자나 동물이나 식물에 미끄리 달린 거 안 된다. 우리가 섹스할 때도 여자들 많이 섹스 해봤지 않습니까? 미끄리 달린 여자, 남자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맞으면 박수 치사시랍니다. 식물도 우리가 뭐야, 미끄리 확 그 낚시판을 차는 거. 그건 반드시 따버려야 한다. 제 동영상 분명히 올렸습니다. 두 개는 올렸어요. 그러나 이건 따면 안 된다. 제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우껍데기만 살짝 걷어가지고 미꾸리 달렸는가? 미꾸리 안 좋잖아요. 예? 미꾸리 동물이나 식물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여자하고 섹스할 때도 미꾸리 달린 여자 안 좋잖아요. 제가 이 얘기 알아듣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껍데기를 살짝 걷어가지고 미꾸리 달린 애가 지금 신화 정도 된다든가 애가 나왔을 거예요. 따버려야 한다. 그럼 위에가 자마가 있을 때 따야지. 한 낚싯바늘처럼 생기지 않은 거는 놓아뒀다가 가을에 뿌리가 됐을 때 분척해서 옮기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제 동영상 분명히 올려놨습니다. 이건 따라 따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관리예요. 통풍 관리인데 통풍을 물 주워놓고 해가지고 지금 3월달인데 굉장히 4월달까지 영하 7, 8도 막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 환기시키는 게 문 활짝 열고 밤에 물 안 들었는데 바람 솔솔 난처에 때리면 냉에 싹 다 맞아버립니다. 5월 초까지도 안 좋아요. 그래서 밤 기온을 잘 지키셔야 한다고 합니다. 밤 위험하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양쪽에 이제 공기시킨다고 확 비닐하우스 난실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한 1m 정도. 그럼 바람 잘 치면 통풍 잘 돼. 저녁에 모르고 그걸 안 내렸어. 근데 내일 아침에 1, 2도 가가지고 찬바람 물말 때는 냉해 싹 다 맞아버립니다. 수천 번이 냉해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다 다 싸게 막 팔아요. 그걸 삽니다. 사면은 뭐 1년도 안 가고 몇 개월부터 다 무너져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냉해 피해 가장 중요하다. 조심하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밤 기온을 낮에 올라갔다 이거 환풍 시킨다 활짝 열어가지고 통풍 시킨다 해가지고 밤에 난초 입에다 때려버리면은 찬바람 나지만 다 죽어버린다. 몇 년 전에 4월 8일 날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영하 8도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하 4월 달에도 8도가다. 근데 엊그제까지도 뭐 20도, 25도까지 갔어요. 25도 막 정신이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내려가가지고 영하 8도가 냉해 싹 다 맞아버립니다. 그럼 아 이제 더웁다 해가지고 문 안 닫을 때 찬바람 싹 가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시설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에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비닐하우스도 없을 때. 예? 중국 있잖아요. 인구 얼마 많습니까? 5월, 6월 달에 설이 냉해로 완전히 농작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 냉해로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인구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설이 냉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난초사랑 강의는 똑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냉해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해 주시면. 등한시에다 보면 다 난초 다 가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신화도 올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살충 살균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살충제 살균제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세균성 살균제가 있습니다. 일품 그 뭐더라? 아그라마이신 또 스트레토마이신 브라마이신 이런 건 세균성 살균제예요.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정도 해주세요. 이런 살균제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품 세균성 살균제입니다. 브라마이신, 스트레토마이신, 아그라마이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세균성 살균제다.
저 같은 이제 이런 뭐 코리스니 뭐 일품이니 뭐 이런 살균제하고 다르다 그러면 세균성을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애가가 이제 커가지고 신화가 막 올라올 때 우리가 미리 선제 방제 미리미리 얘기입니다. 난초는 병에 걸리면은 그때는 늦어요. 미리미리 예방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3월달 난초 관리를 짚어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또 제가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가만 베르다 땅 보내시고 난초 사랑입니다. 바이바이.